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 못 봐서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예배인증 사진을 보내줘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는 우리 예배 준비를 할 건데요. 성경책과 황금을 준비해서 예쁘게 앉아 볼게요. 자, 다 앉은 친구들은요. 이제 찬양을 할 거예요. 찬양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찬양은 하나 되어 싱싱싱이에요. 성과 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 함께 하나 되어 싱싱싱 율동하면서 찬양해 볼게요. 찬양곡은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지만 이 찬양은 모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언니, 오빠, 동생 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부를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는 너무 어려요. 나는요, 힘도 약해요. 나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어려도, 힘이 약해도, 그리고 아무것도 할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자, 우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함께 찬양해 볼게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은 삐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지금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불평과 불만으로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이곳 베트남과 전 세계와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맡으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최주환 학생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샘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진짜 도움은? 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은 혹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는 무엇인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죠. 여기 세 명의 친구들이 함께 놀고 있는데요.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는 무슨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세요. 농구를 좋아하는 세 명의 친구들이 항상 공원에서 농구를 했어요. 그런데 농구를 하다 보면 가끔 대학생 형들이 농구하러 놀러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형들과 시합을 했어요. 시합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100전 100패였어요. 100번도 넘게 시합을 했던 것 같은데 전부 지는 거예요. 질 때마다 너무 약이 오르고 속상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은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했어요. 뭐냐면요. 바로 유명한 농구 선수인 마이클 조던과 한 팀이 되어서 대학생 형들과 시합하는 상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클 조던이 와서 함께 뛰어준다면? 그렇죠. 반드시 이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와서 도와주는 상상은 실현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마이클 조던의 도움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진짜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 나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돈이 나를 도와줄 거야. 나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똑똑한 머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건강이, 외모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미 지난번 전투에서 크게 져서 4,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지금 너무 두려웠어요. 또 전쟁에 질 것 같은 거죠. 또 전쟁에 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도움이 절실했어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누구도 우리에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언약궤가 우리 대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도움을 받자는 그런 의견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우린 망했어.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도 이긴 놀라운 신이잖아? 드디어 전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처참하게 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고 나서 그 뒤로 2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언약궤가 함께 있었는데도 전쟁에서 진 걸까요? 왜 언약궤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던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바로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언약궤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언약궤만 있으면 다른 도움은 없어도 된다고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도움과 가짜 도움을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과 가짜 도움인 언약궤를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무엘은 진짜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진짜 도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모든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돈도 우상도 언약궤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왔어요. 숨을 곳도 없고 전쟁 준비도 못했는데 전쟁을 해야만 하는 두려운 상황이 또 다시 시작됐어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까이 다가온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둥에 혼비백산해서 도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은 큰 승리를 거둔 그곳에 돌을 세워서 기념했어요. 그곳의 이름을 도움의 돌, 즉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 똑똑한 머리, 예쁜 외모, 튼튼한 몸, 엄마, 아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언제든지 항상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언제나 항상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누구일까요? 그래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래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은 척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 읽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척하는 건 이미 알고 계셔요. 이것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진실한 고백을 원하셔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도움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도움과 가짜 도움을 헷갈렸어요. 그러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우리의 진짜 도움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죠? 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짜 도움이세요 하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도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헌금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위에서 정수진 학생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짜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유초등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에게 몇 가지 광고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에요. 매주일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도 여러분이 정성을 담아서 또 방글라데시에서 있는 어아나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헌금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매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억하고 있죠? 네, 어아나 말씀 암송하기, 또 말씀 퀴즈 풀기, 또 예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기.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열심히 하기 바라고요. 또 7월의 미션 기억하고 있죠? 주기도문 암송해서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션을 완성하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오늘도 정성껏 예배를 섬겨준 최주환, 정수진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 주 예배 순서를 맡은 친구들도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고 촬영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래요.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지낼 텐데요. 여러분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기 바래요. 우리의 진짜 도움은 누구시라고요? 네,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웃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